네, 오늘은 장비 셋업을 조금 바꿔가지고 다시 세제 촬영하러 나왔습니다. 카메라를 일단 바꿨어요. 소니 A7S2로 바꿨고 짐벌도 45도 짐벌로 좀 바꿨고요. 액정이 좀 잘 보이게 하고 싶어가지고 외장 모니터를 달 수도 있겠지만은 최대한 가볍게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. 카메라를 바꾼 거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잘 나오면은 그때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캘리브레이션 한번 하고 촬영을 해볼게요.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지 않으면은 기울어지거나 한쪽으로 흐를 수도 있으니까요. 캘리브레이션을 해줬는데도 약간 옆으로 흘러가지고 촬영할 때 조이스틱 이용해가지고 옆으로 조금씩 조정하면서 또 촬영을 했습니다. 일반적으로 촬영할 때는 이렇게 옆으로 살짝 흐르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. 하지만은 이런 촬영 같은 경우는 한 번에 20분, 30분씩 촬영을 하니까 약간씩 흐르는 게 좀 많이 좀 거슬리죠.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. 이거 한번 맞춰놓고 한 번만 더 촬영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